멕시코에서 물 건너온 또르띠야. 용강동 양갈비집 상류. 양갈비 쌈싸 먹는 방법 읊어드려요. 또르띠아의 양파, 양고기 한 점, 콘샐러드, 올리브, 쌈장 마늘 얹어 입안에 넣기만 하면 땡. 국경을 초월한 글로벌한 맛에 외국인 손님들 반응도 굿. 포크 대신 젓가락 들고 빵 대신 쌈을 즐기며 아우 참 야무지게도 드신다. 또르띠아! Where are you from? I'm from Russia. It's my first time in Seoul. My friend is bringing me to some amazing places. And this is probably the best lamb I've ever tried. Really good. I love it. How do you eat lamb in Russia? Okay, shashlik. Shashlik, it can be shashlik. It's grilled meat, or it can be stewed. There are different variations, different ways of cooking lamb. But we also have grilled lamb similar to this. 이게 끝이 아니죠. 지금까지는 전초전. 30년 전통 양갈비집의 시그니처 메뉴 또 있다. 칼칼한 맛을 담당하는 갖은 양념에 우거지로 팔팔 끓인 육수 붓고 양갈비 아니죠. 요건 양다리. 한 소끔 푹 끓여낸 후 깻잎 향수까지 칙칙 뿌려주면 보기만 해도 속이 확 풀릴 것 같은 양다리 전골 완성. 이 맛 모르고 가지 마오. 와, 이 맛을 누가 알아줘? 2,300억이야. 아 진짜 맛을 고기의 맛하고 완전히 또 식감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네. 네? 식감이 너무나 좋아요. 네? 여보, 식감이 너무 좋지. 아, 이런 식감이 또 세상에 아까 고기하고 완전 차이 나네. 여기 기업체야. 네? 아 왜? 그 맛을 저희한테 표현 좀 해주세요. 아, 나 그렇게 나 지금 배우가. 하여튼 나한테는 너무 많이 와닿네. 예, 예, 예. 처음으로 와닿는 느낌? 감자탕하고 곱창전골하고 합친 것 같은 맛이에요. 아, 합친 것 같은 맛이에요? 어라, 라면 사리도 있어요? 그냥 먹어도 맛있는 라면을 양다리 전골에 넣어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아니 진짜 강화원에서 볶음밥 없는 대신 이렇게 죽처럼 면처럼 밥처럼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식사 대용으로.